nothing we can do. Winter was a stoolie for the feds. He reported directly to the BADTFL, all on the books. For his cooperation, Winter will be granted total immunity. It's over. Effective immediately, Operation Winter's End is to cease all investigations and operations. The task force is hereby disbanded. We played our part, pal. Not the part we thought, but hey, it happens. Now we're just another box in the file room. 잠깐만 이거 좀 넣어놓고 팬맨 좀 넣어놓고 디텍티브 그 나랑 어제 했던 그 신스 로봇 형사 기억나시죠? 걔가 여기 있는 이 위드마크라는 캡틴하고 같이 일을 했었네. 그래서 윈터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 뭐 뒤를 캔 것 같은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나봐.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난 것 같고. 찾았다. 이것도 줘서 팔을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 갔어? 야, 여기 진짜 템 많다. 어, 화방도 있는데 아직 저는 못 주셨어요, 화방을. 오토매틱 레이저 피스톨. 미사일 7발. 이건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닥. 걔 어디 갔어? 일로 와. 네가 들어야 될 게 많아. 오케이, 여기는 끝났고 다 털었지. 어, 책이다. 와, 역시. 아, 치프키를 여기 쓰는 거였구나. 어쩐지 아까 열쇠를 했는데 책이, 어, 여기 선풍기도 있고 책이 있었어요. 총기류 크리 데미지가 5% 증가. 좋아, 아주 좋은 책이야. 아주 좋은 책이야. 아까 내가 주신 스나이퍼 라이플 이거죠. 아, 이거 아닌데? 스나라이프 이거지. 아, 이거 아닌데? 마크스맨이었나? 어, 이거다. 헤비 만약에 하든 파워풀 가면 60. 아, 50탄까지는 힘들고요. 이거는 3랭크를 찍어야 되네. 파워풀까지는 60까지는 찍을 수 있네. 60까지 찍고 정확도를 롱 요걸로. 아, 이건 롱라이트로 가고. 기본 개조는 웬만한 건 돼 있네. 스코프가, 오, 나이트 비전 스코프야? 달려 있는 게. 기본 개조는 돼 있고 총열 개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이플맨도 찍고. 금고가 있었다고? 치프방에 금고가 있었어요? 아, 나 또 쉣 또 속이야 또? 나 또 속이는 거 아니지? 속이는 거지? 만약에 아니면은 물타기 한 놈들 다 추천해. 물타기 한 놈들. 아니, 키는 여기 문 여는데 열었었고. 어, 있다. 어. 이거는 내가 따야 되네, 직접.
어, 오공탄이다. 에비던스 락커 키? 아, 또 왜 키를 주냐, 키를. 왜 또 키를 주지? 이거 어디 키인데? 증거물 보관소가 어딜까? 어? 수갑. 수갑은 꼭 필요하죠. 증거물 보관소가 어딜까? 보통 지하에 있지 않나? 그런 거 증거물 보관하고 막 이런 거는 지하에 있는데 지하를 내가 이미 다 털었단 말이지. 일 텐데.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증거물 보관소. 없어, 없어. 여기 다 돌았어. 여기 다 돈 되고. 아쉽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아닌데.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어? 여기 뭐지? 여기가 여기지. 그래, 이미 손으로 딴 곳일 수도 있지. 아까 팬맨 죽은 곳, 거기가 증거물 보관소일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폴아웃이나 스카이림이나 뭐 다 아시겠지만 열쇠나 이런 걸로 쉽게 따는 것보다 경험치를 위해서 본인이 따는 게 더 좋아요. 딸 수 있는 상황이면. 몹 잡는 것보다 저런 거 열쇠로 따는 거 어려운 거 따는 게 경험치 훨씬 많이죠. 그리고 해킹할 수 있으면 해킹하는 게 좋고, 그게 다 경험치야. 그리고 이번 작은 또 제작하거나 뭐 이런 게 다 경험치라서 업그레이드 해도 경험치고, 뭐 분해해도 경험치고, 다 경험치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번 작도 레벨업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예전에 폴아웃 3 같은 경우는 20레벨이 처음에 만렙이었고 DLC 나오면서 레벨이 풀렸었는데 이번 작은 뭐 40레벨, 50레벨 처음부터 갈 수 있는 것 같아. 안 그러면 퍽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요구 제한이 있어가지고 막 40레벨 요구치 막 이래버리니까. 퍽을 뭐 한 3-4단계 찍으려면 30-40레벨 가야 돼. What are you doing standing around here? Halen, how's that search going? Were you able to find the artifact? 다 찾았다. There it is. Good job. Hope it didn't give you any trouble. Take this. The scribes are gonna love your find. I'm always looking for tech. When you're ready for more? 아, 또 있어? The word. 얘는 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주는 캐들이 되게 짭짤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방금 봐봐. 방금 얻은 템들 봐봐요. 템들이 다 값진 걸 주니까 막 봐봐. 지금 스나이퍼 라이플 얻고. 이게 안 할 수가 있나. 일단 마을 가서 총기 업그레이드를 끝냅시다. 스나이퍼 총 써야지. 기존 스나이퍼 총은 이제 버릴 거야. 아까 얻은 편지에 10mm 총 있다는 데는 안 가시나요? 갈게요. 갈게. 나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갈게요. 이거 정리 좀 하고. 인벤이 없어요. 갈게요. 일단 정크들 다 넣어놓고. 이거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인벤에 있는 제 그 플레이어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드도 넣어놓고. 자, 그리고 강아지 불러와서 강아지 인벤도 좀 비워줘야 돼요. 이리 와.
일로 와. Hey. Over here. 저는 이런 데서 삽니다. Hey. 다 내놔 네 거. 아 그냥 이거 다 뽀갤까? 오 이거 스나이퍼 라이플 튜닝된 거 하나 있었네. 그냥 뽀개자. 아씨. 필요 없는 거 들고 있어봐요. 파는 거는 어차피 돈 얼마 안 주더라고. 가치가 한 250원대도 상인한테 가면 3,40원? 많이 줘야 한 70원? 이건 내가 쓰는 거고. 이거 개조 얼마까지 되지? 리시버를 한번 봐야 돼. 내가 이것까지 해놨나? 어드밴스드? 10mm탄 좀 많이 생겼다 이제. 아 다행이다. 팬맨은 내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지. 아 이건 안 뽀개지는구나. 별표 붙은 건 별표 붙은 건 안 뽀개지네요. 56 일단 요거를 업그레이드. 와 재료 봐. 재료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아, 씨.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스코프가 나이트 비전이었지. 미디움 나이트 비전은 99%네요. 적중이 와 적중률 110이야 롱라이트는. 롱 리콘 스코프 개조 끝났고 이거 뽀개버리고 미니건도 뽀개버리고 이 뭐 이 쓰레기는? 오케이. 이제 내 피스톨은 쓸 필요가 없네요. 오케이. 이 총 이쁘다. 스나총인데 이쁘네요. 그래서 이제 다 별포만 있네. 이거 더 이상 뭐 안 되나? 개조가 안 돼. 그 쓰레기총. 총들이 다 녹슬었죠? 시대가 오래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쓰는 무기는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이거 쓰는 거고 서브머신 건 안 써 일단. 헌팅 라이플 쓰는 총이고 피스톨 이거 쓰는 총이고 캘로그 쓰고
요거 일단 안 써. 에너지 이거 일단 쓰고 감마건을 갖고 있자. 감마건 갖고 있고 서브머신 건 안 써. 더블 배럴은 갖고 있고 넣어놓고 무게가 아씨 무게가 감당이 안 돼. 이게 뭐지? 사이버네틱 브레인 어쩌고저쩌고. 아 퀘스트 아이템이구나. 어, 이거 왜 들고 있어? 모드하고 도구 밑에 있는 건 다 뺐지. 뽀개갖고 들어왔나봐. 됐다 가자. 정비 완료. 그거 해달라 그랬지? 10mm 이거 여기 어디요? 여기서 가자. 보스턴 폴리스 10mm 총 베스다스는 어디 회사? 베스다스 아니고요. 베데스다예요. 베스다스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그 무슨 맥주잔인데 이렇게 신발처럼 생겨가지고 다스부츠? 뭐 그거 같은 느낌인데? 저장하고 베스다스 즐겨찾기 내가 다 해놨나? 무기? 즐겨찾기 안 한 것 같은데? 이건 돼 있고 돼 있고 하트 표시가 즐겨찾기거든요? 이거 안 돼 있네. 스나 하나 해놓고 감마건 한번 즐겨찾기 해놓지. 아, 리전달이 아니네.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읽었어. 다 읽었을걸? 이런 거잖아. 이게 읽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때 책을 읽어요. 예전에 그 쓰리 때는 이렇게 인벤에 가지고 있는다면 인벤에서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인벤에 갖고 있으면 돼. 이미 적용이 다 된 거예요. 이런 거 이미 다 읽은 거거든.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야 여기 불안하다. 파리 새끼가 있네. 이제 파리는 안 무섭지. 그래도 레베루가 있는데 스콜피온은 조금 위험합니다. 스콜피온 스콜피온 나오면 조금 위험해. 여기 뭐하러 왔냐고? 그 10mm 총 찾으러 왔잖아.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야 저기 뭔데 건물이 저렇게 깨끗하지? 는 사기고요. 멀리서 보니까 깨끗해 보여. 와일드 캐럿 아니야. 이런 것도 따놓자. 연금술 할 때 재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그래 스티팩 좋아요.
금고도 있어요. 금고도 열려져 있어요. 야, 여기 꼭 거기 갔다. 집 모양이 폴아웃 3에서 그 기계 타고 들어가가지고 중공군 막 나오고 똑같은 집 들어가서 막 퀘스트하고 느낌이 딱 거기 거긴데 여기서 놀이터에서 막 놀고 애기랑 막 얘기하고 가상 세계 거기랑 되게 비슷해. 어, 케미스트리. 스팀팩을 만들어 볼까요?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엄청난. 이게 뭐지? 야, 이상한 약도 생겼다. 리듀스 타겟 데미지 레지스턴스 바이 25% 25% 데미지 저항력을 낮추는 2분 동안 이걸 적한테 꽂으면 이 주사를 놓으면 별의별 약이 다 있네. 마취탄 같은 건가 봐. 이 도시락 폭탄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도시락 폭탄 재료가 어마어마하네. 재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오일 다 체크해놔. 무게 늘려주는 퍽도 있어요. 근데 많이 올려주진 않아요. 많이 올려주진 않아요. 한 25 올려주나? 50 올려주나? 토이카 이거 다 뒤져야 되나? 아, 또 안 뒤질 수도 없고. 어? 이 총인가? 이 총 아니야. 68m인데. 이 총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스팀팩을 주니 안 돌 수도 없고. 참. 그래도 집이 깔끔해서 좋다. 어지럽지 않고 돌기가 편해요. 빨리빨리 돌고. 집 구조가 다 똑같으니까 딱 살펴봐야 될 때가 딱딱 보여. 어? 금고네? 뭔 소리지? 아, 야오가 있잖아! 어, 두 마리잖아! 아, 잠깐만, 나 이거 못 나가잖아, 여기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개고기만 죽이고 갔어.
저쪽 앞에 있네. 여기 있네. 문 닫어. 어! 아이씨! 여긴 못 올라올 거야. 여긴 못 올라올 거야. 데스클로 핸드가 여기 있네? 어. 이것도 언제 잡나? 아, 왜 안 움직여? 아유. 여기 껴가지고 돌에. 아니 포로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약점을 이용해서. 총알 아까워. 아유. 난 이렇게 나올 건데. 개빡치지 저러면 진짜. 한 마리 여기 어디 있겠지 뭐. 쟤는 저기 걸렸네. 스나총 한번 써보자. 얼마나 센지. 와 피통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탄 아깝다 쓰지 말자. 탄이 아깝네. 피통이 한 3배 되는 것 같아 애들. 감마건? 야 이거 맞아 이게? 이거 안 써. 이거 안 쓸 거야. 그지 같네, 총.